오늘도 주물팬 하나로 간단하게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재료는 베이컨 내장과 특히 요 까만베르 치즈, 그 밖에 후추와 꿀, 같이 곁들일 바게트 빵과 비스켓 등등. 까만베르 치즈를 준비하고 베이컨 내장을 가로, 세로 두 장씩 둘러 싸주세요. 준비 과정 끝! 완전 간단하죠? 주물팬에 올려 토스트기나 오븐 등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세요. 스푼으로 눌렀을 때 몰랑몰랑하면 치즈가 녹았다 뜻입니다. 후추도 뿌리고 꿀도 얹어주면 단짠단짠. 간단 맥주 한 잔. 바게트 빵과 크래커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최고입니다. 이상 일본 가정식의 일소팁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